소매를 떠 내려갈 차례입니다. 저의 소매 시작 코스는 가마코까지 74코가 됩니다. 제가 원하는 손목 둘레는 30cm, 거기에 1.7코를 곱했더니 51.1코가 나왔습니다. 손목은 50코로 정해주어서 74코 시작코에서 50코를 빼주었습니다. 24코에서 2코씩 코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더니 12번 줄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떠야 하는 소매 길이의 값을 찾아볼게요. 먼저 옷을 입어보시고 원하시는 소매 길이를 한번 재어보세요. 손목까지 길이를 재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소매 길이가 나왔다면 손목 밴드 4에서 6cm 그리고 떠져 있는 소매 길이를 빼주시면 우리가 떠야 하는 소매 길이가 나옵니다. 제걸 공식에 적용해 볼게요. 저는 34cm가 더 떠주어야 하는 길이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2.0단을 곱했더니 68단을 더 떠주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12번 곱하기 6단은 72단이 나왔습니다. 떠주어야 한 단이랑 가장 근접하게 나온 72단, 즉 6단마다 코를 줄여주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떠주어야 하는 단의 수는 68단, 근접한 단의 수는 72단이 나왔습니다. 코를 먼저 주어볼게요. 저희가 소매를 처음 분리했을 때 무늬를 마무리하는 단으로 끝났기 때문에 가마코에서 코를 주우실 때는 여기 무늬를 시작하는 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코를 주우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겉뜨기 겉뜨기인데 마지막으로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이기 때문에 코를 주우실 때는 안뜨기로 주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늬를 잘 보시고 패턴대로 새로 무늬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차례대로 주우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그냥 겉뜨기로 다섯 코를 주워 주셔도 무방합니다. 무늬가 시작되는 단으로 코를 줍는 걸 영상으로 설명과 함께 들어보세요. 안뜨기 무늬 바로 이쪽에 구멍에 안뜨기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실고리는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 다음은 겉뜨기, 무늬가 겉뜨기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뜨기 모양에서 여기 이렇게 시옷 무늬에다가 코를 겉뜨기 모양으로 주워주세요. 그 다음은 안뜨기 무늬. 안뜨기 무늬로 이쪽에 이렇게 실이 막 뭉침이 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보시면 되실 거예요. 길이 조절은 이제 겉뜨기가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겉뜨기를 무늬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안뜨기. 근데 여기가 딱 시옷이죠. 이렇게 겉뜨기 무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안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코 다섯 개를 다 주었고요. 다음에는 겉뜨기. 여기서 이제 코를 주울 때 겉뜨기를 여기서 바로 떠버리면 여기가 구멍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 걸린 이 실을 따라서 이렇게 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는 요 부분 찔러셨을 때 이렇게 두 가닥이 올라오는 요 부분에 저는 찔러서 반대쪽 첫 번째 요 코랑 같이 해서 같이 덮어씌워 마무리처럼 이런 식으로 두 코를 모아서 한 코를 떠주는데 이 뒤에 있는 코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두 코를 같이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안뜨기 무늬. 그 다음은 겉뜨기 무늬. 반대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무늬가 딱 보이시면 그 다음 무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 코.
겉뜨기 면에서 제가 또 구멍을 막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거는 이제 이 친구를 하나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이거 역시도 이 실을 찾아요. 여기 걸려있는 요 코에 있는 실을 여기 이 실이고 그 실이 또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 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요 부분에 또 바늘을 걸어서 이렇게 코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무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주울 때부터 무늬를 생각하고 주었기 때문에 이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늬, 저희가 주었던 무늬 그대로 떠볼게요. 꼬리실을 풀어지지 않게 잘 잡고 갈게요. 원래 꼬리실을 잡고 같이 뜨는데 제가 나중에 이 꼬리실을 놔두었다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그냥 뜨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무늬가 지금은 한번 떠주었던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늬대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여섯 단째 제가 코를 줄여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늬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세 개째가 되고 세 개째 마지막 단을 떠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했던 이 스티치 마커에서 앞쪽으로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코를 줄여줄 거고 줄여주실 때는 이렇게 네 코를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네코 중에 저희가 보면 이 마지막은 이렇게 겉뜨기잖아요. 마지막.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이는 겉뜨기.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안뜨기가 되고, 여기는 겉뜨기가 돼야 해요. 앞으로 보여야 되니까, 먼저 코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 코를 찔러주셔서, 덮어 씌워 마무리처럼 해주시면, 이렇게, 안뜨기가 없어지고 겉뜨기 모양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안뜨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두 코를 하나로 모아주셔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은 이렇게 안뜨기 모양만 남게 되죠. 이 자리에다 스티치 마커를 해볼게요. 제가 요게 1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넘버링 스티치 마커라고 하는데 넘버링 스티치 마커를 여기 안뜨기, 겉뜨기 해준 부분에다가 1이라고 해줄게요. 첫 번째 제가 코를 줄여준 자리예요. 그 다음 제가 코를 줄여야 되는 건 스티치 마커를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코를 줄여주어야 해요. 그렇게 줄이시다가도 스티치 마커가 중심을 벗어난다면 조금 더 쏠려있는 쪽 반대쪽에 코를 줄여주셔야 돼요. 무늬 특성상 소매 줄이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소매를 다 뜨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쭉 올라와서 떴는데 지금 스티치 마커가 중간을 향해 있지 않고 약간 왼쪽 바늘에 더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쪽 여기가 암홀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쭉 내려서 내려주시게 되시면 이 중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스티치 마커가 이쯤에 있어야 하는데 스티치 마커가 왼쪽 바늘에 더 많이 걸려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스티치 마커를 조금 더이 중간으로 오게끔 하려면 스티치 마커 전에서 줄임을 해주면 이 스티치 마커의 중심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원래는 스티치 마커 전후로 계속 줄이다가 좀 쏠림의 현상이 보인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줄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단. 그래서 겉뜨기, 겉뜨기 있고요. 겉뜨기,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안뜨기. 그 다음부터 겉뜨기, 겉뜨기예요. 겉뜨기, 겉뜨기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여섯 번째 단이니까 여기서 원래는 줄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여섯 번째 단을 다 떠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임을 여기 스티치 마커 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후에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단을 다뜬 후에 여기에서 줄임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안뜨기로 줄임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겉뜨기로 해주시는데, 겉뜨기 모양이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모아뜨기로 해줄게요. 안뜨기, 겉뜨기 무늬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저의 12번째 줄임은 이렇게 스티치 마커의 전에서 이렇게 줄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단이 떠지는 거죠. 여섯 번째 단이 끝났고, 이제 첫 번째 단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한 바퀴를 돌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소매를 다시 접어볼게요. 바늘로. 이렇게 바늘 접었어요. 접었더니 이 중심 밑에 중간에 있는 그 지점이 스티치 마커랑 맞아 떨어지는 지점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는 스티치 마커 전후로 코를 줄여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소매를 원하는 길이만큼 다 떠주었고요. 이제는 여기 끝에 마지막 밴드 부분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 4.5로 바꿔주었고요. 이제 여기 시작 스티치 마커에서부터 떠줄 거예요. 저는 이 밴드를 약 4.5cm 정도 떠줬어요. 5cm 정도 떠주어도 괜찮은데, 제가 남편한테 입혀보니까 더 5cm까지 맞추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4.5로 끊어주었거든요. 그거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4cm에서부터 6cm 사이면 밴드는 딱 어울리는 사이즈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무늬가 이제 반대로 해서 이렇게 고무단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 무늬가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시작해 주면 되거든요. 보시면 겉뜨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늬를 고무단 뜨기를 안뜨기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 안뜨기니까 겉뜨기. 겉뜨기니까 안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컨티넨탈로 뜨면 조금 텐션이 너무 루즈해가지고, 저는 아메리칸으로 고무단 뜨기를 해볼게요. 확실히 아메리칸으로 뜨면 제가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이 고무단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컨티넨탈로도 충분히 텐션을 잘 조절할 수 있으신 분들은 컨티넨탈로 뜨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메리칸 뜨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올게요. 다뜬 다음에 저는 마지막을 돗바늘로 여기를 정리해 주었거든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해요. 4cm에서 6cm 정도 뜨고 오세요.
저는 4.5 정도 떠서 왔고요. 이제는 여기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을 잘라야 하는데, 실을 자르실 때도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여기에 맞추시면 너무 좁아져서 나중에 실이 모자르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가 겉뜨기는 저희가 겉뜨기 모양으로 떠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떠야 하는 무늬가 안뜨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뜨기랑 여기 있는 겉뜨기를 같이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겉뜨기 처음에 하실 때는 안뜨기 해서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겉뜨기를 해주시는데, 뜨기를 이렇게 겉뜨기 모양으로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처음에 있는 겉뜨기 방향으로 해서 빼주신 후, 코를 빼주세요. 그래서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이 윗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다시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다음에 겉뜨기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시고요. 안뜨기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죠. 마지막 마무리는 무조건 같은 무늬 방향으로 안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안뜨기 해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실을 가지고 와서 안뜨기 무늬에서 겉뜨기로 빼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겉뜨기 무늬를 또 겉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겉뜨기로 해서 겉뜨기 코도 빼주세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어 가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코 남아있는 코에 무늬대로 그 뒤에 코를 떠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 무늬여도 안뜨기로 떠주시고, 안뜨기 무늬, 안뜨기로 떠서 당연히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뒤로 살짝 넘겨주어 주시면서 빼주시고, 이 무늬는 겉뜨기이기 때문에 안뜨기에서 겉뜨기로 떠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로 통과해서 앞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시고 마지막 겉뜨기는 또 똑같이 겉뜨기로 이렇게. 그래서 겉뜨기 두 번, 안뜨기 두 번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마지막 여기 코 있죠? 저희가 주운 코에다가 안뜨기를 해주고 마지막 코 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떠야 하는 이 마지막 코에 안뜨기를 해준 다음에 두개다 그냥 빼줘요. 그렇게 되시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코에도 이 실이 들어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던 안뜨기에도 이 실이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면 앞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을 잘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지 않아가지고 반대쪽 겉뜨기 무늬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줘서 여기를 좀 좁혀줘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늘어나 있던 부분이 조금 좁혀지면서 자연스럽게
간격이 맞춰지고, 그 다음, 실이 너무 짧게 남아가지고, 이럴 때는 저는, 여기, 겉뜨기 무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겉뜨기 무늬의 반만 이렇게 잡아서 바늘로 돌려줘요. 이거는 바늘이, 실이 너무 짧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늘을 끼워준 다음 이 상태에서 꽂아주면서 얘를 쭉 나머지 실을 빼주실 때 여기 위에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같이 잡아당겨져서 안 예쁘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실을 이렇게 쭉 숨겨줘요. 이렇게 겉뜨기 무늬에다가 실을 숨겨주시면 잘 빠지지 않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줘버려요. 그럼 소매가 완성이 됐습니다. 텐션도 있고, 저는 조금, 당겨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줬거든요. 소매 완성해주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는 입어보시고, 끝내주신 다음에 밑에 밑단 이 웨이스트 밴드, 허리 부분 밴드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여기는 5cm에서부터 7cm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가끔 8cm도 예쁘긴 하지만 남자 옷이라 너무 밴드가 길면 예쁘지 않아서 쭉 무늬대로 뜨시다가 여기 시작하는 코에서 고무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을 떠보도록 할게요. 이한코 고무단을 뜨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코 고무단을 뜨실 때다 뜨신 다음에 바늘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코 고무단을 뜨기 전 바로 전에 저는 바늘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5mm 바늘에 걸려 있는 지금 현재 바늘에 걸려 있는 코는 그 코의 사이즈가 5mm거든요. 그래서 한코 고무단 사이즈는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뜨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한코 고무단이 들어가 버리면 이 보시면은 처음 들어갔던 첫 번째 한코 고무단 있죠? 요 고무단, 요 부분, 이 전부분 말고 이 부분이 늘어나져 버려요. 왜냐면은, 그한코 고무단의 사이즈는 작은데, 걸려있는, 바늘에 걸려있는 사이즈는 한 사이즈 또 크다 보니까 이게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저희는 이게, 두 단씩 계속 무늬가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단에서 바늘을 바꿔줄 거예요. 원래는 이 무늬가 마무리가 된 후에 한코 고무단을 떠야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직 무늬가 마무리가 안 됐죠. 이 상태에서 한코 고무단을 뜰 예정이에요.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는 요 무늬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서 마무리단을 지어줄 거예요. 그러면 바늘 새로 짝 바꾼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바늘에는 이제 4.5의 사이즈의 코가 만들어지고 제가 뜬 거는 이미 5mm에 걸려 있던 바늘의 사이즈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떴을 때 조금의 사이즈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단을 한코 고무단의 사이즈로 떠주고
그 다음부터 한코 고분한을 떠줄 예정입니다.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다 떠줬습니다. 이제 스티치 마커까지 떠줬고, 지금부터는 지금 무늬가 보이는 반대대로 해서 한코 고분한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로 이제 떠주시면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4.5mm 사이즈로 한코 고분한이 떠질 거고요. 밑에는 이제 5mm로 뜬 무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한 5cm 정도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5cm 정도 뜬 다음에 덮어씌워 마무리를 해서 몸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cm 정도 떠준 것 같고요. 이제 덮어씌워 마무리로 해주려고 해요. 덮어씌워 마무리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 거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덮어씌워 마무리를 짓는데 스티치 맞고 그 다음에 원래 뜨시는 대로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를 뜨신 다음에 첫 번째 떴던 그 코를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뜨는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점 생각하시고, 아, 그리고 저는 스티치 마커를 빼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스티치 마커를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뜨기를 뜨시고, 처음 떴던 코를 그 다음 코에다가 덮어 씌워주고, 이렇게 반복하셔서 쭉 마지막 여기 다시 뺑 돌아서 마지막 여기까지 제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넉넉하게 잘라줄게요. 한 10에서 15cm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을 쭉 잡아서 빼주세요. 실을 꽂아주시고, 처음 시작했던 코가 있잖아요. 보시면 좀 이렇게 늘어나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보이고, 그 다음 여기가 또 V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처음 마지막으로 시작했던 이 부분 저희가 실을 쭉 잡아 뺐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바늘을 꽂아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정리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겉뜨기 모양에다가 숨겨줄 거예요. 근데 숨기기 전에 먼저 바늘 한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줄게요. 바로 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겉뜨기 반 모양만 잡아서 회오리를 몇 번씩 감아줘요. 근데 저는 사실 맨 끝에까지 가거든요. 항상 끝에까지 다 반코를 다 잡은 다음에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반코씩을 잡고 쭉 잡아당겨요. 그런 다음에 한 번만 더이 지점에서 뭐 그냥 바로 자르지 않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그리고 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딱 숨겨지죠. 그렇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아이였고 잘 마무리 지어줬고요. 여러분도 예쁘게 만드셔서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CD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고민이 됩니다.